카약은 준비했습니다. 이제 장비 설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패더크래프트 폴딩 카약이 최초 주인이 산 지 벌써 10년이 됐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5년째 쓰고 있고요. 이미 그 이전에 5년 정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 손에서 돌다가 저한테 온 건데, 지금 이게 만 10년 가까이 된 폴딩 카약인데 아직도 짱짱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5년에서 10년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 아파트로 옮긴다면, 공간이 돼서 새 아파트로 옮긴다면 고형 카약을 사겠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폴딩 카약으로 최대한 버티겠습니다. 자, 오늘 느긋하게 카약을 타고 가겠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7분 정도 늦게 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준비를 완료하고 카약에 탔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11시 37분에서 8분 정도고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좀 닿으세요? 아직이요. 네, 많이 가세요. 네. 저쪽에 캠핑장이 있고요. 캠핑장에 딸린 슬로프가 있는데, 저 슬로프는 뭐 개인 세유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런칭하는 건 어렵고요. 슬로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탐이 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저 앞에 충북 요트 클럽이 있어요. 저기 충북 요트 클럽에 한번 랜딩해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주박지, 박지를 좀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2월 20일인데 오늘 며칠이야? 하여튼 뭐 굉장히 덥습니다. 뭐 물 온도는 차요. 물 온도는 아직 찬데, 아니 물 온도도 이게 못 참을 정도로 찬 건 아니에요. 또 희한하네. 물 온도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날씨도 지금 벌써 오전에는 영하 9도였는데 지금 현재 영하 2도? 영상 2도? 영상 2도나 영상 1도 정도인데 바람이 안 불고 햇빛이 따뜻해갖고 전혀 안 춥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수위가 빠진 흔적이 있어요. 여기 흰색 보이죠? 그 위는 검은색이고, 지금 이 흰색 부분은 물이 많이 급하게 빠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 아슬님하고 11월 달에 왔을 때는 물이 이 검은색 위로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물이 지금 한 3m 정도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55분 정도 이동했고요. 지금 55분 정도 이동해서 여기 작은 섬까지 왔는데, 확실히 저 흰색 부분이 지금 물이 지난 늦가을부터 물이 빠진 그 흔적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물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저 작은 섬에 랜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가 배를 대고. 그러나 오늘은 지금 숙박지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깊은 데까지 가볼게요. 일단 카약 동호회들이 주로 묵는 데 한번 찾아보고 또 따로 묵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게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섬이었거든요. 저기 조그만 섬이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지면서 저 사이가 평평해졌어요. 그리고 저기 저기도 숙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도 작은 섬이었는데 수위가 빠지면서 이게 평평한 자리가 나타났어요. 저기도 1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맞은편 저 멀리 한 그 1km 정도, 한 700에서 2km 정도 사이에 저쪽에 우리가 1박 했던 데가 있네요. 일단 계속 이동할게요. 확실히 저 사이에서, 요 중간 사이에서 텐트 두세 동을 치고 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랑 가까워서 이게 지금 물 습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 누가 텐트 쳤던 자리에요. 평탄화 작업을 했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점심입니다. 예. 여기 1박을 했네요. 충분히 묵을 수 있는 곳이에요. 좋네. 좀 한심입니다. 저기도 지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뭐 특이하게 나무 한 그루 있고요. 저 이게 중간에 평평한 자리가 있죠. 여기도 괜찮은 자리 같아요. 하지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봐두기만 하고. 이리 보니까 숙박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기 좋아 보이죠? 좋아요. 예. 이쪽에 철새 도래지인가 본데요. 여기 지금 이게 철새가 많네. 이쪽에. 예. 전반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다 날아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숙박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마 카약 동호회가 저기에서 묵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현재 시간 1시 15분 조금 넘었고요. 지금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잠깐 랜딩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장 콘담 1시간 30분 정도면 요 숙박지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숙박을 할 예정이에요. 아주 멋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주쯤에 이쪽으로 1박 2일을 올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다 날씨가 좋다면 바다 쪽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만에 올 수 있다는 거는 아마도 10km 정도? 출발지에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대박인데? 이야, 씨. 저쪽에 마을이 있네요. 마을이 가깝네. 마을이 가까워, 이쪽에. 네, 대박입니다. 자리가, 와,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누가 와서, 이렇게 돌탑도 쌓아놨어요. 저 보이죠? 돌탑. 돌탑도 쌓아놨어요. 이야, 대박이다, 이거. 이건 완전 끝내주네? 이야, 씨.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어마어마해. 너무 좋아. 와, 씨. 아무튼, 여기나. 아님, 저기 평평하네요, 여기. 얘가 더 평평하네, 여기. 좋네, 여기. 오케이. 여기 딱 좋아. 이야. 아래 뭔가를 이렇게 감춰놨다는 얘기인가? 드론 좀 날려보려고 했더니 지금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날릴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뭐 영상 1,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춥긴 춥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추워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완전히 사람 얼굴이나 고릴라 얼굴인데 이거? 와, 짜락한 돌솜입니다. 랜딩도 가능하겠고요. 충주호는 너무 예쁜데요. 사실은 충주호가 저쪽으로 가면 이제 중심가 쪽으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 중심가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쪽은 좀 번잡하단 말이에요. 이쪽이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호 댐 쪽이죠. 충주호 댐 쪽에서 카약을 타는 게 훨씬 더 느긋하고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카약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가까이, 1시간 조금 넘었고요. 지금 거의 출발지 근처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고요. 아까 오다가 배 밑바닥을 이렇게 조금 약간 물 위까지 올라온 돌에 긁었는데, 그나마 그 돌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갔습니다. 카약에 데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출발지까지 가겠습니다. 아, 쾌적하게 카약을 타고 있어요. 살짝 춥긴 한데, 카약 타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선선하고 시원하고, 뭐 열심히 패들링 해도 땀이 그렇게 많이 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게 충주댐이고요. 네, 일단은 뭐 저기 제가 출발한 데인데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돌아올 때도 뭐 1시간 30분 걸렸네요. 갈 때 올 때 1시간 30분씩 걸렸습니다. 지금 도착했고요. 올라와서 빨리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